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향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 현장은 더 커지고 더 위험해졌으며 이로 인해 소방 공무원들은 최근 10년간 40분이 순직하시고 부상자가 3.3배 증가하는 등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및 지하공간의 신층화로 인해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경기 침체로 인한 안전에 대한 투자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해 경기 소방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400만의 인구와 대규모 산업시설의 집적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건수는 4.7%나 줄어들었으며 사망자는 59명으로 17명 감소했으며 재산 피해 또한 30% 줄어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장표 국부소방재난본부장님과 함께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선제적인 재난 대비와 효과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사님, 국가와 우리 경기도는 재난의 일선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까? 화재 진화수당은 24년째 월 8만원에 머물러 있고 공무원 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연금 수급기간은 타 직렬보다 5년 이상 짧습니다. 화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영향입니다. 또 소방관 10명 중 4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보훈청의 추모식 예산도 올해 30%나 줄어든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을 위해 약 7천만 원을 편성한 경기도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고향 소방서에서 명예 구조 구급대원으로 위촉돼 북한산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한 몸도 가누기 어려운 가파른 산 중에서 구조 대상자를 향해 나아가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방 공무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방 공무원의 심신 건강을 돌보고 충분한 예우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첨단 구조 장비를 확보하고 화재 진압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서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소방 용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진화 수당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또한 소방활동 중 다친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받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병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작년 9월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제안한 순직 소방관의 날이 제정되어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추모와 유가족 위로에 부족함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건의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사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오늘도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소방공무원 1만 1,498분, 의용소방대원 1만 1,361분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경기도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소방 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 의회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방 공무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